자, 그럼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 나눠보죠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 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마무리 전략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뿐만 아니라 그 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하나마이크로 같은 경우 뭐 상한가까지도 안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오랜만에 좀 반도체가 시장을 좀 끌고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%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특이한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이러하게 좀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조금 나눠지는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물론 삼성전자 자체적인 호재성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들과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들이 좀 포지션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강세와 함께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요. 반대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준다는 것은 반도체 섹터들의 지속적인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. 반대로 2차전지 섹터들 역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재차 2550선 좀 상단으로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하지만 좀 대형주 쏠림 현상이 좀 극단적이고 오히려 종목들의 흐름들은 뭐 크진 않습니다. 아무래도 내일 있을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금요일 장세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고요. 그래도 그 와중에서 좀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뉴스가 나왔죠. 다음 주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오랜만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뭐 방산이라든가 원전 그다음에 SOC 쪽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반도체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우디 국펀드 총재 방안 관련된 테마도 저희가 다음 주에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